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이번엔 오늘 아주 스페셜하게 저 친구들이 놀러 그랬는데 지금쯤 올 때가 됐어요. 어, 벌써 도착했나 봐요. 오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리더 수빈이와 함께 인사해볼까요? 왜요? 누구시죠? 저 여러분 리더 수빈인데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네. 우리 리더 수빈 씨만 할 수 있는 남친 남친짤의 정석 포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요. 하나 둘 셋. 아닌데. 땡. 하나 둘 셋. 아 아닌데. 땡. 하나 둘 셋. 이거지. 아, 이건데. 아,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원, 쓰리. 안녕하세요. 톰보로바이투게더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기다렸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볼까요? 모아킹들 안녕. 희농 오빠가 왔어요. 안녕. 모아, 난 연준이야. 모아 누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연이 형. 안녕. 난 우리 팀의 분위기 담당 범규라고 해. 어, 왔어? 기다렸잖아. 나 수빈이야. 네, 이번 신곡 제로 바이 원 러브송 소개 부탁드릴게요. 태연씨.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소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자기 확신적인 러브송입니다. 네, 곡 소개부터 너무 멋있는데요.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안무는 있을까요? 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안무는 세계 끝까지에 있는 이 톡톡춤인데요. 자,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려서 이렇게 톡 톡 이렇게 추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 끝까지. 아, 다들 아이돌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무대가 하나 됐죠, 연준 씨? 네, 바로 노를즈입니다. 네, 룰이 없는 것이 룰이 되어버린 현재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년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은 노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 TO1의 Son of Beast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멋있게 돌아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Zero by One Love Song 무대도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오, 예.